의상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윤은혜가 밝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윤은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나요? 사실 1등 한 번 했을 뿐인데 매일 1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네요.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히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사진 속 윤은혜는 밝은 미소로 중국 배우 류우인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. 한편 윤은혜는 중국 동방위성 TV에서 방영 중인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 2 4회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표절 논란과 미숙한 대처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.